인천빌라 흉기난동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무능함을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천빌라 흉기난동 사건의 문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현장 인력 중심으로 내부 보상 구조가 짜여져야 하나, 경찰대 출신 중심으로 청경 이상 고위직을 독점하는 특권 향유 구조인 것이 원인입니다. 경찰력이 112 신고 대응이라는 현장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내근 기획부서 중심으로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공권력이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허울뿐인 직장 훈련 과정으로 공권력이 현장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쳐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여경을 탓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청운의 꿈을 안고 순경으로 입직한 남경 역시 현재의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 고위직을 독점하는 경찰 조직과 이름뿐인 직장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범죄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무력해지게 됩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15여경과 함께 출동한 경력 남경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여경 탓을 하면서 분을 풀 수는 있지만 여전한 경찰 내 특권층의 경찰 권력 독점으로 현장에서 문제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탓을 할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쳐두고 탓하면서 분노를 분출하는 사회 현상에 기득권 양당 정치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편의 특권과 기득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조국 장관 자녀의 특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기승전으로 탓한 집권 여당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편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민간에게 몰아준 것을 분석하는 언론을 기승전으로 탓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대남의 표심에 호소하며 기승전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쉽게 탓을 하며 내 편의 허물을 외면하고 내 편에 표계산을 하는 정치 행태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갈등은 반복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원인은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갈라치기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탓하기를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 정치는 탓하면서 재물을 찾아 희생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